윤캠프가 공개한 통장에는 국구학술원 사무국에서 매달 190만 원에 가깝게 입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다. 클리앙과 보배드림 등 국내 최대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해당 통장 내역의 사진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려 윤 후보와 부친 윤기중 씨의 친일 언동과 전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히토 스바시 대학 일본 돈이 흘러들어왔다라며 대한민국 학술원이 친일파 인텔리들의 집합체로 멤버 자체가 친일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명예 교수인 윤기중 씨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20년 동안 4억 이상의 국고를 수령해왔다. 특히 학술원이 폐쇄적인 회원 선출 구조로 되어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 대표적 친일파로 거명되는 전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이 학술원 초대 멤버다. 친일에 기반을 둔 조중동과 아류 매체들은 윤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으며